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베스트 3에 대해서 AS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뭐 오늘 처음 방송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020년 1월 13일 날 저희가 한국경제TV 방송을 통해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세 가지, 물려주고 싶은 주식 세 가지를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문의를 또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에 따른 AS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 영상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시겠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1월 13일 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영이 됐던 부분이었고요. 조회수도 3만 4천 뷰 정도가 발생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봐주셨습니다. 사실 이런 경제방송에서 생방송으로도 많이들 보시는데 또 이렇게 녹화방송으로도 또 많이 시청을 해주셨던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만큼 사실 우리가 애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주식을 물려주면 좋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셨을 텐데요. 이때도 세 가지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LG 생활 건강, 두 번째는 유한양해,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동아약품이었는데, 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통계 자료를 항상 보면 매년마다 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 베스트 1위가 뭘까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현대차 또는 SK하이닉스가 항상 되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란 것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악플러들에게 많이 시달렸었는데요. 뭐 물론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밑에 이제 보시면 뭐이 양반 말만 듣고 투자하면 100% 망합니다. 사면 망할까요? 뭐 한경 추천 절대 사는 거 아니지, 사기꾼들. 뭐, 이 양반대로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기에 좋은 얘기를 또 해주신 분들도 몇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구독하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신 분들은, 저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에 따른 종목군들 한번, 같이 AS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 한 가지씩 같이 한번 보실 텐데, 첫 번째로 우리가 LG 생활 건강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LG 생활 건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생활 건강이 1월 13일 이후에 주가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1월 13일이면 거의 뭐 고가권역에 위치되어 있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 주가는 한번 크게 빠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모습인데, 자, 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인데 LG 생활 건강을 선택했을까? 그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LG 생활 건강에 대한 매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과 생활용품, 그리고 음료 등에 대해서 뚜렷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뚜렷한 매출처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생활용품 관련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활용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샴푸 또는 머신 린스, 뭐 바디 클렌저 또는 우리가 치약, 칫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생필품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매출처의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였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신난방 정책이라는 부분이었는데, 자, LG 생활 건강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는 대부분 다탑 연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 마케팅을 많이 노리는 부분이 나타나고, 뭐 예전에 김수현 씨라든지 또는 전지현 씨 같은 경우에도 LG 생활 건강의 모델을 다 했었었고요. 그만큼 이 신난방 정책이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화장품에 대한 세계화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한류에 대한 분위기가 남아있는 곳, 강한 곳이 사실상 동남아 측이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LG 생활 건강이 가격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제주입니다. 우리가 140만 원을 지금 현재 기록하고 있는 황제주, 그만큼 비싼 종목인데요. 주식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주식수는 자, 1500만 주입니다.
자, 이런 종목군이 뭐가 있었을까? 우리가 예전에 아모레퍼시픽 잠깐만 봤죠. 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월봉을 잠깐 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 황제주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고가 권역에서 하는 것이 바로 액면 분할을 했었습니다.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를 좀 더 이어가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1500만주 안에서도 대주주에 대한 비중을 한번 따져본다면, 자, 보십시오. LG그룹이 약 34%를 보유하고 있고, 국민연금이 약 7.8%, 그리고 홍콩펀드 쪽에서 보면 6.2%, 그리고 자사주가 6%예요. 그럼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빼고 나면 12%, 41%, 그럼 얼마입니까? 41이니까, 자, 이 나이를 먹지만 이 계산이 잘 안 돼요. 약 55%, 54% 정도 되죠. 그러면 나머지 절반 45%면 주식수로 따진다면 약 600만주 정도거든요. 그럼 그 600만주 안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600만, 700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그 종목, 그 주식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충분히 황제주고 거기에 따라서 액면 분할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액면 분할을 하게 되면 한 주당 배당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배당금에 대해서도 꾸준한 고배당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또 LG생활건강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배당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LG생활건강 같은 조금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을 선택할 때 안정적인 종목을 좀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성장을 하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을 찾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주식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LG생활건강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유한양행이었는데, 자, 유한양행도 우리가 자세히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약처 기준 제약 점유율이 약 7%. 우리가 제약업종 중에서 녹십자 또는 한미약품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크다 생각하시죠? 그런 업체들이 한미약품 약 4.8%, 녹십자는 약 6.3%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보다 더욱더 많은 우리나라 제약업종 중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자, 그럼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처방약 및 비처방약에 대한 고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야 자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뚜렷한 안정적인 매출처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고, 추가적으로 기술 이전이라든지 임상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것은 대주주에 대한 비중이 일단 높아져야 돼요. 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주주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공단이 당연히 들어왔던 종목이었고, 거기에서 유한재단 및 대주주가 23%, 그리고 자사주가 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1%, 23%, 그러면 약 46% 가까이가 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 주식수가 6,600만주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3,600만주에서 약 3,800만주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였고, 자, 그러면 이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월 13일 날 기준으로 본다면, 자, 여기가 이제 1월 13일, 여기죠. 여기에 이 부근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던 거였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한번 더 지금 현재 신고가를 가고 난 다음에 조정폭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상승이 지금 현재 랠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추세를 잡았던 박수권을 움직였던 자리를 현재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그래서 좀 더 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시가총액이 지금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기업인데도 비해서 지금 시가총액 약 3조 4천억이고 앞서 봤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녹십자 1조 7천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비해서 지금 유한양행은 전 아직까지는 저평가됐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 좀 더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말씀까지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했던 종목이 이제 우리가 동아약품이었는데, 자 일단은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하고 이제 한 약 120년 이상 된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초로 동아약방이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기업이기도 한 게 바로 이 동아약품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산 약을 만들었던 기업도 바로 이 동아약품의 가스알명수였고요. 이 가스알명수를 안 드셔보신 분이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많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베스트셀러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뿐만이 아니라 후시딘, 상처날 때 바르는 후시딘 또는 판코레 이런 상품들도 다 동아약품에서 만든 상품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제가 1월 13일 날 방송하면서 보여드렸던 이 뒤에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거 보이시죠?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던 것처럼 느껴지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1900년도에 이 처음에 나왔던 그 국산약 바로 가스알명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만큼 우리 역사가 오래됐던 것처럼 이런 동아약품도 우리 곁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를 했던 기업이었고, 또 뭐 우연찮게 지금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종목 코드를 보시더라도 딱 20번입니다. 그만큼 000020번인데요. 우리가 상당히 뭐 독립운동도 함께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베스트셀러 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꾸준한 캐시카우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망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주식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기업이 동아약품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식치료제입니다. 이 천식치료제라는 것은 이 우리가 미세먼지라든지 또는 지금 보면 기관지염이 많이들 기관지 질환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은 뭐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은 이런 안 좋게 되는 것이 폐 관련이라든지 호흡기 계통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치료할 수 있는 임상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봐요.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탁해지는 상황 안에서 당연히 천식에 대한 니즈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처음에 이 가스알명수가 출시가 될 때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 민족들이 이제 이런 소화기 계통이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스알명수가 나왔던 것처럼 이 동아약품이 앞으로를 내다보는 것이 바로 이 천식치료가 아닌가, 그리고 6월달엔 임상 이상에 대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당히 뭐 상한가까지 올라가면서 큰 움직임이 나타냈었는데요. 주가 추이를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월 13일날 주가가 여기에서 이제 움직였죠. 여기가 이제 1월 13일이면 여기 8,000원대인데요. 8,000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빠지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가면 14,7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뭐 충분히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주식이라는 것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LG생활건강이라든지 또 유한양행 그리고 지금 이 동아약품까지, 물론 오늘 시장에서는 동아약품이 상한가까지 가면서 엄청 좋은 모습을 기록했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다 있는 기업들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군들 말고도 물론 유망하고 성장 가능한 종목군들이 많겠죠. 하지만 안정적인 기반에서 봤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AS도 오늘 함께 드렸습니다. 뭐
내용을 보시면 1월 13일 날 방송되었는데, 뭐 악플들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종목군에 대한 AS는 책임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